겨울 끝자락에 꽃눈을 띄워 봄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꽃이 바로 매화입니다. 그래서 봄꽃축제 중 가장 먼저 개막하는 축제가 바로 이곳 광양 매화축제이죠. 광양 매화마을은 매화 군락지로 장관을 이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올해 광양 매화축제는 지난해보다 이틀 더 앞당겨서 열렸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축제도 같이 앞당겨져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7일 목요일, 그러니까 축제가 시작되는 바로 전날 방문을 했고, 그때는 홈페이지상의 개화율이 70%라고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 개화율이 100%로 보여지더라고요. 개화율 70% 정도라도 볼만하겠다 싶어서 방문을 했지만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일부분 지역을 빼고 대부분은 이렇게 개화율이 한 40% 정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축제가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매화축제장인 매화마을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을 해서 주차를 하고 축제장까지 40분 정도를 걸어 들어가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바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데요. 입장료 5,000원을 내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아서 행사장 내에 있는 특산물이나 먹거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 매화가 대부분이라 곳곳에 피어있는 핑크빛 홍매화가 돋보이는 것 같았는데 개화율이 100%가 되면 정말 더 예쁠 것 같아요. 축제 시작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로 인해 유명하다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지만 고즈넉함과 함께 흰매화와 분홍매화가 어우러진 이 풍경은 정신없던 일상을 쉬어갈 수 있도록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편안했습니다. 제가 사는 수원에서 광양까지는 왕복으로 8시간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번에도 저는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서 버스를 아주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도 자고 간식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파전에 막걸리까지 같이 마실 수 있어서 종종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민이시거나 혼자라도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패키지 여행사 상품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